자, 207페이지 통정어의 표시의 효과입니다. 사례가 나온다 그랬죠.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기가 싫어요. 문제는 돈을 안 갚으면 자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건물을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을과 짜고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가 둘이 짜고 가짜로 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고요.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누구 거죠?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쉽고. 그래가지고 갑이 을을 집 앞에서 기다려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던 이놈이 뭐임 자식아,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내가 이놈한테 진짜 판게 아니라 짜고 가짜로 판 겁니다.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주시오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공부를 전혀 못하신 분은 있다. 좀 하신 분은 없다. 더 하신 분은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일단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가 떠오르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갑은 돌려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좀더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면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첫째, 세금 회피. 두 번째, 채무 회피죠. 그죠? 갑이 지금 을과 짜고 왜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요. 이건 명백히 뭐죠? 채무회피입니다. 채무회피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말소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일단 채권자도 첫째,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요. 물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K가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사해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가 취소하냐면 채권자가 취소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해 행위가 뭐냐?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뭐죠?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이 왜 을갑자고 을 앞에 등겨놨죠? 돈 갚기 싫어서 뭐죠? 재산을 도피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뭐이기도 해요? 사해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K 입장에서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갑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으로 기여하러 드디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주의할 점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죠? 요거 여기 있죠? 아, 지웠네. 뭐가 똑같냐면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볼게요. 좀 더 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갑이 을 갖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갑은 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돈 갚기 싫어 을한테 짜고 가짜로 등기했던 이놈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을 찾아가겠죠? 을을 만나가지고 야 그지 같은 놈아 네가 이 자식아 왜 내 집을 네가 팔아먹어 얼마 받았어? 3억? 내놔 자식아. 갑은 을에게 병한테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 이득으로써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을이 병에게 팔아먹어서 병이 선이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갑은 손해를 입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고의로 팔아먹어서 병이 갑에게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을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가지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지만 을에게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돌려받고 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효과 해가지고 당사자 사이에는 갑을 사이에 언제나 뭐죠? 무효다 나와 있고 판례가 나오죠. 이 부분은 판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 볼 거예요. 그 다음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1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나오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제3자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제3자 병은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누가 나옵니까? 정이 나오죠. 만약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허위표시에서 선의 제3자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쪽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요 제3자가 누구냐 요 개념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면 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되는데 일단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3.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에서 여기서의 선이란 허위 표시가 있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까지 끊어볼게요. 자, 제3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갑과 을은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만약에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요? 당사자야 돼요.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뭐가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병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제3자예요. 정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정도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K죠.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 K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보시면 허위표시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병과 정은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K는 통정 허위 표시 전에 1억을 빌려줬다. 통정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스 이제 이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외울 건 아닙니다. 외울 건 아니고 연습할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전인지 후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도 시험문에 나오면 뭔가 무언가를 외워서 풀면은 틀리게 문제를 설계하는데 결국 우리는 통정어의 표시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면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종어의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어의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 따라서 제3자냐 아니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일단 박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만 일단 볼 거예요. 오늘은 보시면 1번 가장 매매인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사람은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매매 전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그럼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3번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언제 가등기를 했어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우리 주택가등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한 자 그럼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당권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이든 가등기든 압류든 뭐든 간에 가장 매매 후에 했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한 사람들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볼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허위 표시에 뭐가 나오죠? 철회가 나오죠. 자 철회가 뭐였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 통정 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효과 발생 안 했죠?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적용범위 진위한 의사표시와 똑같아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1번 은익행위가 나옵니다. 자 은익행위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뭐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작을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가작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무효죠. 근데 문제는 이 가작 매매는 무효지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점에 맹점이 있어요.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얘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실제를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증여죠. 그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 한 것처럼 했어요? 매매한 것처럼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둘이 계약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증여 매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증여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고요. 매매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니까 증여든 매매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니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물론 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증여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걸렸어요. 세무서에. 그럼 세무공무원이 부르겠죠? 그 세무공무원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아, 이 사람들 이게 매매야? 증여지. 증여세 내 그러겠죠. 그죠? 걸리면 이 사람들 지금 매매 아니잖아? 이거 증여잖아? 증여세 내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고 뭐가 유효란 얘기예요? 증여가 유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내란 얘기예요? 증여세 내란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 이렇게 합니다. 증여할 마음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를 놓으면 무효인 것은 뭐가 무효인 겁니까? 매매가 무효인 거다. 증여는 뭐죠? 유효하고 의뢰 등기도 뭐죠? 유효한데 증여를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은닉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도 뭐죠? 같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행위가 나오는데 사행위는 그냥 여기서 한 것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예요? 신탁행위입니다. 신탁행위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투자 신탁회사 할 때 그 신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민법에서 오면 투자 신탁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기원까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적으로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행위입니다.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이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 이게 또 위아래로 갈렸는데 넘는입니다. 또 신탁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행위는 뭐냐면 넘는 권리를 주는 척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민법행위에서 신탁행위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 민판례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양도담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A가 시가가 한 1억 2천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못 빌려줘요. 왜 그러냐면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자산이 1억 2천이나 있는데 실제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뭐죠?
칠판천백기 못 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부족하고 채무자는 뭐죠? 돈을 많이 못 빌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관행적으로 관습법상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갑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이 안 갚으면 경매 안 해도 돼요. 그냥 먹으면 되죠. 1억 2천을 다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이빨이 빌릴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많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자, 양도담보는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요. 통정어휘 표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뭐 하는 거예요? 담보 설정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 자체가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 되어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둘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상대방과 뭐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양도담보가 무효냐? 요무죄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로 봐요. 실제 주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죠. 진짜 주는 거는 은닉행위입니다. 유효하죠. 주긴 주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건 뭐예요? 신탁행위입니다. 유효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건 뭐예요? 은닉행위 유효하고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 아 이거 잘못됐구나.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뭐예요? 신탁행위. 그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거.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신탁행위로 보고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문제는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친구의 병이 지나가다가 을을 보니까 애가 완전히 뭐죠?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너 왜 그래? 아유, 갑 이 그자튼 놈이 금방 갚는다 그래서 우리 남편 몰래 돈 빌려줬는데 이 기지 같은 게 돈 안 줘서 나 미치겠어 막 그러다 말이죠. 그래서 병이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을 만나가지고 야 그자튼 놈은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쓰지 찌집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온 거죠. 야 갑을 만나는데 내가 너한테 빨리 돈을 갚아라고 지라 그랬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얘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을이 병한테 진짜 채권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주는 것은 뭐예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건데 외부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통종어휘 표시가 아니라 뭐죠? 신탁행이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차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들으시면 공부를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와, 씨, 더럽게 복잡하다 막 이러는데 이것도 어차피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요. 저 여러분하고 최소한 뭐죠? 한 10번 이상은 수번 가까이는 뭐죠? 할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고입니다. 일단 차고는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차고예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는데 뻔히 알면서 했어요? 거짓말인 거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했어요? 통종어휘 표시. 몰랐어요? 실수한 거죠. 이게 뭐예요?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효과는요. 표시된 데는 효과가 생겨요.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마침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항.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게 하는 건 무슨 뭐죠? 차고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차고에 뭐가 나오냐면 태양, 유형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건 이쪽에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기억할 것은. 자, 규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실존 하나가 더 있어요. 동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뭐가요? 의사가 형성되고요. 땅주를 만나가지고 이 땅 나에게 파셔 표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고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되고 밖으로 표시한다.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된 것은 동계착오라고 해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옵니까?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오죠. 메뉴 얘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 표시상의 차고요.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3,000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원자를 빼고 써가지고요. 3,000원이라고 잘못 적어 보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뭐가 잘못됐어요? 표시가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착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어요. 표시가 잘못됐으면 뭐죠? 표시상의 착오인데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표시를 잘못한 거니까 뭐죠? 표시상의 착오고요. 정확히 적었는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용의 착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놈이 뭐라 그래? 고마워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거죠. 제가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 뒤지란 뜻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이 뭐예요? 고마워 꼭 그렇게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지. 이런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부간에 운전 연수하면은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환장하죠. 그죠? 근데 예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조수석에서 남편이 타고 있으면서 좌회전 정확히 얘기해도 손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막 돌리고 계죠? 우회전, 그럼 뭐예요? 좌측으로 돌리고. 그래서 우회전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뭐 왼쪽으로 쪽도 굴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회전이라고 정확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면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좌회전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이게 뭐예요? 내용의 작은 거예요. 그죠? 정확히 표시했지만 그 의미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요, 정확하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표시는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미국 달러로 100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짓단에는 이것이 만약에 홍콩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근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는. 왜 그러냐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으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를 3천 원에 살래? 그러면 그렇게 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뭐라고? 그럼 대목겠죠. 그죠? 법적 분쟁이 안 일어나요. 표시상에서. 또 내용의 착오는 보시다시피 예를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뭐냐면 동기 착오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다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예요? 동기 착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니 아파트 인근에는 버스 정거장도 없더라.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뭐의 착오의 동계 착오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의 동계 착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대부분 착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실수했다는 것은 다 뭐냐면 부부싸움 하면서 아우 잘못 샀잖아 그런 것도 다 뭐냐면 뭐의 착오인 거예요? 동기의 착오. 그래서 판례도 99.999%가 다 뭐예요? 동기의 착오고 시험 문제도 뭐죠? 동기의 착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랐다 이런 거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판례가 뭐가 있냐면 유명한 사건인데 염소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옛날 60년대 판례인데 시골 장날에 장터에 갔어요. 갔더니 염소를 묶어놓고 파는데 한 마리가 배가 볼록 나온 거예요. 아, 임신했구나. 일단 쌍피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염소를 사서 와서 키워보니까 얘가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사게 되면 뭐예요? 동계사고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제가 염소를 사면서 만약에 제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염소를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자꾸 그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입니다. 일단 기본이 일타 쌍피고 재수 좀 일타 쓰리피도 됩니다. 라고 염소 살 마음을 뭐 했어요? 유발시켰다면 제가 임신했으니까 삽니다라고 동기를 뭐 하지 않았더라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기억할 건 여기 있고요. 개념에서 우리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 시간에 했죠. 규범적 해석이어야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뭐 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동계착오가 나오고 1번 다수 나오죠. 학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2번 판례가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푸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또는이죠. 그죠? 또는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문 잘 만들어요. 그죠? 표시도 되고 유발돼야 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가 되면요?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판례도 그런 취지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기억할 것은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and 플러스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지 애인 사진 집단에는 엄청나게 중요한다 하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 아니죠. 누구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돼요?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요? 중요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이것도 기억해 두시되 이건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교재 보시면 막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뭐가 존재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차고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어요. 중요 부분은 아니에요. 사고를 이유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안 올라요. 손해 없죠. 이익이 없을 뿐이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사고를 이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땅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것 나와 있고 중간에 박스가 된 것은 뭐냐면 1번입니다. 표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뭐요? 중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일, 사람 나오고 넘겨보신 2번 물건에서 쭉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다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요? 중요 부분이다. 요 한마디인 거예요.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갑순이 땅이었어요. 중요 부분인가요?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게 됐어요. 그거는 차고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차고는 이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이행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등기 받았어요? 근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고 차골리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를 못 받았어요? 이거는 차고 문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차고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이 되더라도 뭐가 있으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되는 거고 아예 이행할 수 없다면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임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거 교재 나와 있는 건데 세 번째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이게 노란색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자, 우리 판례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대요.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가격이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다 취소해요. 불리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가 없는 거잖아요.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요?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취소. 웬만하면 다 뭐가 돼요? 취소가 될 것이고 거래 안전은 심각하게 뭐죠? 훼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대원칙 때문에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증이죠. 입증. 표자 측에서
입증합니다. 자, 왜냐하면 중요 부분임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표호자.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가 중요 부분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정도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냥 여기 생각해 보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기가 뭔가요? 아는 거죠. 과실이 뭔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럼 보자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착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불일치됐으면 알아야 되는데 뭐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착오예요. 그래서 착오와 우리가 실수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실수를 우리가 뭐죠? 잘못, 과실이라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해요? 과실을 내포해요.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뭐가 존재하면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이때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개념이 이렇습니다.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중과실이에요.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도의 차이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판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타인을 신뢰했어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 안 한 것은 우리 판례가 중과실로 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제가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떼어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큰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 떼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뭐예요? 중과실에.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그거는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자, 교재 오른쪽에 보면 박스에 판례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 이런 겁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공장은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거든요. 큰일 났죠.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저는 그 땅을 매매 계약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중과실이니까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 판례인 거예요. 다른 판례는 뭐가 있겠어요?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돼? 과실이에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중개업자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루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했어요. 잘못됐을 때.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매매 계약하면서 확인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루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원칙 취소할 수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쳐 먹었다면 이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음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에 관한 입증입니다.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이 존재함을 뭐하게 돼요? 입증하게 된다. 까지 끝입니다. 규제 우측에 박스 밑에 효과, 원칙, 취소할 수 있고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고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죠? 자, 착오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행위하지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착오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큰 의미 없고 착오와 관련된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다른 제도와 결합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일단 3번 착오와 뭐가 나오죠? 해제가 나오죠. 박스에 나온 판례는 뭐냐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자, 착오도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다는 이유는 어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왜 착오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샀어요. 잘못 샀어요. 그럼 뭐 하죠? 부부싸움 시작하죠. 너 때문에 잘못 샀잖아. 지지배 말이면서 뭐죠? 뭐 부부싸움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뭐라 그래? 아이씨, 계약금 날렸다. 이래요. 잘못 샀으면 계약금을 꼭 날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샀을 때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계약금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는 계약금을 날리느냐 계약금을 안 날리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제를 한 경우에 저는 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해가지고 법률에 해석해서 나와 있는 건 뭐죠? 요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단 말이 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나오는데 5분만 쉬었다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